네, 오늘은 오랜만에 금성수로에 베스트 낚시 나왔습니다. 지금은 봄철이라서 이제 베스트들이 슬슬 움직일 때가 됐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일단 이쪽 보드나무 쪽부터 저기 영수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요드는 6.22 UL 때 닐은 1000번, 합사 0.6%, 그 다음에 채비는 16분의 1 지그헤드에다가 타이니 플루크 이렇게 미드옴 장착해 가지고 미드 스트롤링 기법으로 베스트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채비가 내려가도록 뒷줄을 풀어주고요. 아직은 수온이 높지 않아 가지고 아마 바닥층에 있을 것 같으니까 바닥층부터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내려주고요. 모두 끝을 달달달달 떨어지면서 천천히 바닥층을 끌고 오면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뱃속 한 마리 나옵니다. 수온이 올라가니까 나오네요. 아이고, 한 마리. 그래도 봄이 오니까 뱃수가 나오긴 하네요. 뱃수가 한 마리 난데 사이즈는 크지는 않네요.